경찰과 제작진은 고시원 앞에서 박경수를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경수였습니다. 경찰을 보자 도주하기 시작하는 박경수. 아, 왜 도망가요? 아, 쫓아오니까 도망가죠. 그렇게 숨진 박소영의 두 번째 용의자로 동생 박경수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동생 박경수. 저희 누나가 죽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형사님. 야,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누나 박소영의 죽음을 재차 확인하더니 끝내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사 끝난 게 아닙니까? 진정하시고요. 그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로 생각했던 동생 박경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 이 눈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경수 씨, 그 가족들하고는 왜 연락을 끊고 사셨나요? 엄마가 치매 걸리시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8년 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부터 화목했던 새 가족의 일상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고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한 어머니의 역설과 폭행도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만 보면 욕하고 때리는 엄마를 대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생을 잃을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엄마를 시설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러나 누나 박소영은 홀로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시설에 보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간병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남매. 결국 수입이 적은 누나 박소영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어머니의 치매 간병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서 생활비, 병원비, 낙값,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려니까 받는 월급은 뻔한데 빚은 점점 늘어가고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보려고 사채 끌어서 주식에 손댔다가 깡통치 한 바람에. 결국 박경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됐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아니라 우리 김조연이. 안녕하세요. 제가 안 드린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결국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만 박경수. 다행히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차마 어머니 앞에 다시 설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그리웠지만 그저 먼 발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박경수. 그는 절대 누나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뭐 박수영 씨 죽는 날 알바에도 확실하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박경수. 제작진은 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